오늘 갖고 계시는 교재 63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은 이사, GMS 이사교회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 GMS 설립 2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도 이사장을 섬겼습니다만 이런 정책 포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난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정책 포럼을 하게 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용성 전 선교 사무총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교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잡지를 못하면 그 빨리 달린 것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교회든지 GMS든지 이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급변하는 세계 동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동향도 지금 우리 조영선 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 선교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학구적으로 다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제가 평소에 급변하는 세계 동향과 그리고 세계 선교의 방향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진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에와 이후에 선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는 사실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응답자 되신 우리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교회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잘 또 응답을 해주시다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 글은 좀 그 전에 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세계의 동향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다 있으시니까요. 이제 제목만 말하면 먼저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글로벌 시대라 해서 지금 국가적인 이 경계가 완전히 지금 무너질 정도로 글로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가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고에 써놨습니다만 80% 인구가 세계 도시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방향을. 그리고 이주자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 세계인의 8명 중에 1명이 자기가 출생한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정도로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가 되어졌고요. 또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참 의외로 종교 인구는 지금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통계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다원주의 사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라든가 이런 이제 다원주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대 세계 선교의 흐름은 어떠냐?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선교조차도 지금 많이 방향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 조영성 선교 총원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는 그저 몇 가지 통전적 선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게 원고에도 써놨습니다만 꼭 복음적인 선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료라든가 교육, 복지를 통한 NGO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를 저도 좀 발전을 시키려고 이사장 때 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존속은 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지역적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우성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구 선교의 시대는 끝이 나고 비서구 선교의 이런 지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남미 쪽에 기독교 인구의 60%가 지금 차지할 정도로 이건 옛날에 기독교라면 서구 사회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 선교의 동향을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 세계 선교를 끌어가는 추세로 보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좀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은 지금 소위 이단들의 이 선교가요 너무 지금 각 지역에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 운동이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이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선교의 변화 속에 이사 교회들이 어떻게 이 선교에 잘 참여할 수 있고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참 우리 다음에 이제 전심 드시고 우리 신창섭 총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 중에도 저는 일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사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세계의 급변하는 세계 동향 속에 세계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방향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데 저도 물론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이사 교회들은 지금 옛날 그대로 선교 또 그대로 그 방식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지금 세계 선교가 이렇게 급변하고 방향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선교사들의 정체성과 사역을 교회가 늘 점검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GMS는 교단 선교부입니다. 이 교단 선교부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GMS 선교사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훈련을 받고 나간 선교사들인데 현장에서는 이런 정체성이 매우 약해지고 희박한 걸 저는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파송한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그 정체성을 늘 일깨워주고 거기에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세계 도시를 품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여러 선교 방향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선교를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세계 선교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들 교회에 이제 이 본부에 대한 협력 그리고 또 지금 연구소를 지금 만들자 지금 뭐 특별히 이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요동치고 있는 갈팡질팡한 지름 시대를 맞이했는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이제 발전되어 갔을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구자 운동의 선교를 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다음 우리가 빠지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에 우리 이사 교회가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다시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운동을 오늘 우리 이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 그래도 청년부가 살아있습니다. 또 평신도 선교사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누가 우리 그들을 보낼 수가 있고 누가 이 선교에 자원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평신도들을 우리 이사들 교회에서 잘 동원해서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교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우리 김재우 목사님, GMS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실 때 저도 작은나마 힘을 보태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잘 이끌어 주셨고 또 GMS의 오늘 이기까지 크게 기여하신 귀한 목사님이 발제해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그 문서를 보고 하나 꽂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개척을 넘어서 선교 개척 교회로 가야 한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이사교회가 좀 많이 발생하고 또 그 교회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면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 기초 단계부터 잘 거쳐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나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둘러봐도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누가 왔나 제대로 보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얼굴 다 가리고 또 거리 두고 오늘 현장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발제하신 분은 10분, 20분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분 안에 끝내야 한마디는 더 해야 되겠고 더 하려니 좀은 치고 또 응답도 이거 뭐 어떻게 줄여도 줄여도 할 말도 없고 앞에서 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하기는 뭐 사회자는 사회자로 고민이 있어요. 이거 어쨌든 밥은 먹게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요 목회 현장이 제가 코비드에 대해서 좋은 걸 했는데 이번 대구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대구 사람 보기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제가 대구 중심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은데 대구에서 일어난 것보다는 아마 100배나 더 적은 그런 확진자가 나온 도시도 다 문 닫았어요. 교회가 멈췄었습니다. 사람이 오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화하면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그런지 전화도 안 옵니다.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숨어요. 가만히 있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교회도 가만히 있고 선교는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해도 죽이라고 가서 선교하고 그래서 그 피가 그 땅의 복음의 뿌리가 되고 전초기지가 되고 그랬던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가 세계 팬데믹을 선언을 했을 때 사실은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대구의 움직임에 우리 남태수 목사님도 같이 왔고 함께 일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선교는 뭐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죽인다 그래도 죽이라 그러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선교인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전쟁터 같은 마당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뭘 해야 될지를 가르칠 때 젊은이가 나와요. 그때 사람이 뭐예요? 그때 자금이 뭐예요? 선교할 수 있는 돈이 모이더라고요. 물질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자라야 선교의 대안으로서 젊은이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와야 우리 이사 교회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선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교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우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이 일이 조안에서 잘 이루어지리라. 교회가 건강하게 서면 언제든지 이 일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응답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